예안농장에는 보리수 나무가, 왕보리수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. 근데 이 아래쪽은 엄지손가락하고 비교를 해도 뭐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작게 달렸는데, 이 나무는 굉장히 커요. 굉장히 큰데, 저 위쪽에 또 최근에 사다 심은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. 열매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. 근데 저 위에 있는 그 보리수 나무는 로가비 풍작이 효소를 뿌렸는데,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. 영상을 중단하고. 아까 그 나무와 다르지, 이런 가까이에 심은 보리수 나무예요. 열매 자체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크고 뭐 주렁주렁 달렸어요. 여기는 로가비 풍자기를 뿌린 보리수입니다. 아주 뭐 맛이 기가 막힙니다. 막 나무가 축축 쳐져가지고 하도 무겁게 많이 달려서. 근데 지금 이 동네에 조금 이따가 양파를 한번 구경을 하러 갑니다. 거기 사촌 형님한테 효소를 드렸어요, 한 통을. 근데 아마 지금까지 농사 지으면서, 지금 한 50년 이상 농사를 지셨는데 이렇게 크게 양파가 달린 걸 처음 봤다고 와서 한번 확인 좀 하라고 그러는데, 지금 잠깐 그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지붕보다 넓고. 야, 이게 지금 양파예요. 우와, 형수님 이렇게 농사 이렇게 잘 된 경우가? 아니요, 있었긴 있었어요. 근데 큰 적은 있었어요. 근데 꽃대는, 우와, 어마어마하네. 이렇게 꽃대도 이렇게. 이게 지금 높이가 1m는 더 될 것 같은데. 아이고, 1m 더 되죠. 한 1m. 그러니까 1m 훨씬 넓. 이 지금 양파 크기가, 지금 사촌 형님이 연락을 주셨어요, 저한테. 양파가 자기 생에 이렇게 잘 되는 걸 지금 처음 봤다고. 이야, 이게 뭐 주먹하고 비교를 해봐도, 예,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꽃대가 거의 지금 제 키하고도 비교해도 한 1m 이상. 예. 너무너무 실하게 됐네요. 예, 고맙습니다. 와, 어마어마하네요.